예, 안녕하세요. 화천의 고추잠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늦더라도 필독을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는 필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설탕 들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산란황을 입식을 시킬 거예요. 산란황을. 지금이 6월 17일. 아, 오늘 지금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7시 정도인데 빨리 작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란황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미니규미상 편성해가지고 5월달에 산란황을 만들었다가 하면 보편적으로 천유황보다 15일 정도가 빨라요. 15일. 15일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5월달하고 6월달 밤꽃 질 시기에는 잘만 키우고 하면 일주일에 한 매씩 늘는다 그랬죠. 제가 일주일에 한 매씩, 일주일에 한 매, 15일이면 두 매가 늘어요. 두 매가.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산란황 입식하는 건 굉장히 좋고, 산란황이 이제 병 들었을 때 그 감기가 8일 정도 가죠. 7일에서 8일. 그것처럼 천여왕으로도 교체를 해줘도 되는데, 확실한 방법은 산란황 교체가 확실해요. 산란황 방법 확실하고, 산란황 편성하실 때는 자기가 직접 미니교미상을 운영을 하시든지, 미니교미상 작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미니교미상은 되도록이면 어떻게 편성을 하셔야 되냐면, 밤꽃 끝날 때, 6월, 화천기준 6월 15일 지나면 힘드시다고 보면 돼요. 거의 도거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6월 15일 이후에는. 그리고 산란황을 지금부터 만들 때는 한 장 볼로 만들고 쓰시는 게 편한데 큰 의미는 없어요. 혹시 구입하고 싶은 분은 밑에 욕지도 토종벌 그쪽에 한라벌을 산란황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산란황 판매를 하시고 저도 시험적으로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가격은 16만원대인데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근데 그만한 지금 시기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그 아울러 무한군 뒀을 때 이제 살리겠다고 넣으시는데, 그거는 일단은 무한군은 합봉을 하신 다음에, 다른 통하고 합봉을 하신 다음에 다시 분봉군처럼 뽑아내셔야 돼요. 잘못하면 산란황을 잡거든요. 근데 천여왕은 산란황보다 훨씬 입식이 좀 편해요. 근데 워낙 비싼 거니까, 16만원 작은 돈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입식을 하시냐면, 일단은 한맷벌이 제일 잘 받아줘요. 한맷벌이 제일 잘 받아주고, 3일 전에 이틀이나 3일 전에 한맷벌로 분봉을 시켜놔요. 분봉을 시켜놓고, 그때는 3일 되면 왕대가 이제 변성왕대가 굉장히 작아요. 작았을 때 들쳐서 잡을 수 있으면 잡으시고, 그 왕대를. 그리고 입식을 해가지고 바로 산란이 들어가요. 산란황은 바로 산란이 들어가니까 바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기장 합봉이나 신문지 합봉을 해가지고 다시 한 장벌에서 두 장벌까지 지원을 해줘야 돼요. 6월달에는 두 장벌이 돼야, 입식이 됐으면 두 장벌이 돼야 지금부터는 좀 키우기가 수월해요. 여름에 지금 한 장벌로 해놓는다, 산란황에서 한 장벌로 해놓는다 그러면 여름에 날씨가 더워서 치고 나가지를 못해요. 여름에 날씨가 더워가지고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일단은 한 맷벌로 하시고 두 번째는 그 10일 정도 있다가 바로 한 매를 더 보충을 시켜줍니다. 한 매를 더 보충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매 보충 더 가고 하면 될 것 같고. 오늘 편성 방법은 대포 좀 준비해줘요. 많이. 이왕 말라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지금 시기가 꿀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안 들어오는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양봉이, 도봉이 들어오는 게 개포를 많이 실수를 해야 돼요. 개포를 들덮거나 꿀냄새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포를 하고
지금 편성은 이제 봉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여기다가 벌을 꺼내서 한맷벌을 놓을 거고, 봉충판을 놓을 거고, 또 여기다가 요거 이제 벌 붙은 거죠. 벌 붙은 거 놓고 차양기 집어넣고 저 보온판 다시 놓을 겁니다. 요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요렇게 시험적으로 지금 EPP 한번 써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테스트는 안 되는데 일단은 한번 써보려고요. 제가 옛날에도 양복고 개조해서 써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EPP도 뭐 논란이 조금 있긴 한데 일단은 제가 한번 써보고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 분봉 작업에서는 여왕벌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왕벌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여왕벌이 없다, 못 찾겠다, 그러면 소비를 띄워놓고 한 5분 정도 있다 다시 보면 돼요. 그거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런 거 한번 다시 영상 업로드해 드릴게요. 오늘은 처녀왕. 내 봉장에 병이 걸렸다. 종봉을 뭐 한라벌로 유지하고 싶다. 그럴 경우랑 해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일 전에 선행 작업해 놓고 10일 있다가 아니 8일 있다가 왕대 제거 작업을 해주면서 합봉을 칩니다. 왕대 제거 작업. 자연적으로 제거가 되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제거를 해주시는 게 나아요. 입식할 때 제거하고 부속할 때 제거하고. 저는 아침에 벌이 도착해가지고 아침 9시에 우체국으로 찾으러 가야죠. 꼭 찾으러 가셔야죠. 도착해가지고 일단 급해가지고 벌통 안에 넣어놨어요. 저는 3일 선행 작업을 안 하고, 선행 작업 안 하고 바로 투입을 할 건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FM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FM. FM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이제 하도 많이 해보고 느낌으로 벌써 알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냥 바로 여왕벌 입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틀이나 3일 전에 미리 무한군을 편성을 해 놓으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두 맷벌, 세 맷벌보다 처녀왕이나 산란왕은 한 맷벌이 제일 잘 받아줘요. 그 별도의 합봉제는 저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정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합봉제나 소주 조금씩 묻혀도 괜찮아요. 소주 묻히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성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스타트 갑니다. 왕자 같이 찾아줘. 이벌 키우는 매력이 이렇게 일 끝나고 와서 또한통 늙이면 알바식으로 하루에 또 50만 원 벌이 되는 거죠. 뭐 이것저것 빼고 또한 40만 원 벌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설탕을 한 숟가락을 봉판 아래에다가 놓습니다. 봉판 아래. 제가 옛날부터 얘기한다 그랬으면서 안 했는데 봉판 아래에다 놓으면 그 착봉이 잘 돼요. 착봉이. 벌 착봉이 잘 되니까 하시고 이것도 착봉 위주로 해야 되겠는데 설탕을 아래에다 놓습니다. 근데 지금 이동할 건데 일단은 가서 원래 눕는 건데 제가 시험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설탕 한 숟가락 해서 요 지금 놓을 자리, 요놓 자리에다가 그대로 뿌리십니다. 그대로 뿌리고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은 여왕벌 찾아볼게요. 욕지도에서 여왕벌을 하나 구매했는데 아주 대갈박에다가 아주 빨간 점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빨간 점을 찍어가지고 항상 벌 보실 때 주의점은 한 마리도 안 죽이는 게 중요해요. 한 마리도.
사는 게 하나 더 같고요. 양복에서는 뭐 충판이 있으면 잘안 받아준다 그러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소종은 전혀 상관없어요. 다시 배치를 다시 할게요. 사양기 사양기 소비 사양기 이렇게 배치합니다. 여기 왕 아니 여기 있어. 한번 내검할 때 병증 유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왕대 다른지 안 다른지 그런 것도 한번 가끔 내검하는 거예요. 점일 상태가 어떤지. 공판은 좋은데 지금 벌이 좀덜 달라붙어 있어요, 이게. 그럴 때는 짱깐 띄고 소비 간격을 좀 벌려놓으세요. 벌려놓았다가 짱깐만 있으면 붙어요, 벌이. 좀 중간 소비를 하나 가져가고 싶은데 벌이 너무 덜 붙어가지고. 요것도 문과 괜찮네. 요 정도 분량이면 돼.
지금 요 정도 연당량이면 딱 좋은데요. 정확한 거는 원래 하룻밤 묵혔다가 내일 아침에 열어주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이게 지금 약군이니까, 한매뻘은 약군이니까 지금 보내온 연당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 이 꼬무줄을 좀 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꼬무줄 냄새 굉장히 싫어해요. 본드 냄새하고. 네, 괜찮으라고 맨날 설명드렸듯이 요거는 요쪽으로 그대로 센터로. 아 이거 따까리를 내일 아침에 따주는데 제일 정확한 방법은 하루 있다 따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안전하게. 근데 저는 또 시간이 없고 내일 비가 온다니까 바로 따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루 있다가 따주세요. 저는 그냥 저 했던 방법이니까 쓰는데, 따로 뭐 보충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자동으로 뜨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고추잠자리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 요즘에는 전화가 많이 와서 여러분 전화를 많이 못 받아들여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정하시기 전에 일을 저질러 놓고 전화를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든 전화를 받아들일 테니까 하루에 한 100통 정도, 제일 업무상 한 100통 정도는 와요. 근데 어떻게든 내가 저녁 때라도 다시 전화를 드릴 테니까, 먼저 하시기 전에 먼저 연락을 주세요. 그 해결 방법을 일을 저질러 놓고 하면 좀 힘드니까. 소충 스틱 갖고 왔니? 하나 소충 스틱 해놔. 소충 스틱을 써봤는데요. 효과가 괜찮아요. 소충 스틱 써봤는데, 판매는 천원 양봉으로 삽니다. 소충이 일부 요만큼, 이제 대가리, 봉판에서 대가리 내밀고 있는 게, 이거. 써봤는데, 아, 죄송합니다. 2개 줘. 이렇게 해서 매달아놓으면 돼. 근데 분봉 작업할 때는 일단 소충 스틱을 안 쓰는 게 나아요. 안정화 됐을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소충 스틱을 쓰시고 한 효과가 한두달 정도 간다 그래요. 근데 버리지 마시고, 어차피 나무 종류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바닥에 깔아주세요. 바닥에 깔고 다시 새 소충 스틱 보충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본격적으로 이제 미니규어 이상 시기가 지금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6월 15일까지니까 마지막 단계고, 아래 지방은 좀 힘들어요. 미니규어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미니규어 이상 운영할 때 4월달, 5월달 요거 하고, 여름에 편성을 하면 이만큼씩 분봉을 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도망가요. 정 하시려면 아주 뭐센 그늘, 아주 센 그늘 해서 개울 옆에 같은데, 아주 서늘한 데는 돼요. 서늘한 데는 되는데 저간데 안 되고, 일단 왕이 급하신 분들은, 저는 올해 왕장사 안 해요. 너무 바빠가지고 왕장사 못하고, 욕지도 토종벌. 욕지도 토종벌로 제가 밑에 썸네일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드릴게요. 전화번호 하면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여왕벌 사신다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명호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즘에 여왕장사 못합니다. 앞으로 당분간 할 계획도 없고요. 너무 바빠요. 일단 좋아요 한 번씩만, 오랜만에 요즘 좋아요가 너무 없더라고요. 좋아요가 기본 50개, 70개는 나왔는데 좋아요가 너무 없어서 하고,
센스 되시면은 엄지척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천에서 누구게요? 고추전자입니다.